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강 엑서사이즈 2번 보겠습니다. 자, 앤 메간. 자, 앤 좁은 장소죠. 자, 유니버시티 오브 오슬로. 오슬로에 앤 메간이 실제 주어죠. 이렇게 묶이고요. 자, 스터디드. 여기서는 연구했다. 자, 퍼포먼스. 수행. 자, 수행인데 오브 리더스. 독자들의. 자, 오브 컴퓨터 스크린. 자, 컴퓨터 스크린의 독자에. 그래서 오브까지 묶이고요. 자, 컴페어드는 사실상 여기서는 리더스 생략 구조죠. 이 생략이 아니라 여기서 뭐요? 비교 대상이죠. 비교 되어져서 누가 컴퓨터 스크린을 읽고 있는 독자가 to 누구에다 컴파일 되냐면은 지금 자, 종이로 읽는 독자에 비교 되어져서. 자, 그녀란 말은 메간이었죠. 메간의 investigation 조사. 자, 조사는 자, indicate. indicate는 지적하다, 보여주다 라고 이역하면 됩니다. 보여주는데 대신 접속사고요. 자, reading on computer screen 까지. 자, reading이 주어고요. 자, 컴퓨터 스크린 상에서 읽는 것은. 자, 단수니까 involves 연류하는데. 자, various는 다양한 전략들. 자, 다양한 전략들을 포함했어요. 자, from A to B죠. from browsing에서부터 자, to simple word detection 까지. 자, browsing은 살펴보다. 자,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단순한 단어 탐지. 탐지라고 해도 되고 뭐 인지라고 해도 되고 해서 상관없습니다. 자, those different strategies together. 자, 그다음은 those different strategies가 주어겠죠. 자, 그러한 다른 전략들은. 자, together는 삽입절이에요. 함께. 자, 이끌었다. 그래서 복수니까 주어가 복수동사 s 빠지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끌었는데. 그래서 poor를 더 나쁜 읽기의 comprehension을 이해. 자, 이해를 이끌었는데. 자, in contrast to 빈칸 넣기 주의하세요. 자, 하면은 대조적으로. 자, 읽기인데 the same text. 자, 같은 문맥을 on paper 종이에서 읽을 때 대조적으로 어땠다? the poor를 했다. 그래서 poor를 성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이 문장이 실제 주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주제.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은 컴퓨터 스크린이 별로 안 좋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뒤에도 moreover이 들어갔어요. 더욱이.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요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첨가로 요인을 강조해서 들어가는 구조죠. 그러니까 확실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 더욱이. there is 유도부사 단수 들어갔죠. 자, an additional feature. 부가적인 특징. 자, 거긴 부가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어디에? 컴퓨터 스크린에. 그 다음 땡땡 동격의 구조예요. 자, 하이퍼텍스트라는. 자, 하이퍼텍스트는 뭐냐면 우리가 글자가 이렇게 파란색에 주꺼져 있는 거 누르면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걸 하이퍼텍스트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 above all. 자, above all 무엇보다도. 자, 밑에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볼까요? 이렇게 안 헷갈리게. 자, 무엇보다도. 자, 하이퍼텍스트의 연결은. 연결이 주어요. 여기서는 연결. 자, 연결이라는 것은 단수 is not one. 자, one이 받아주는 부정대명사는 connection 받아주고 있습니다. 연결인데 어떤 연결? that you have made yourself. 자, 그래서 너가 너 스스로 만들다의 주어의 의지가 목적어까지 가니까 여기에 yourself 썼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너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니야. 뭐가? 이러한 연결이란 것은 hypertext에. 자, 그리고 이시 말하는 단수는 여기서 hypertext죠. hypertext는 will 조동사 동사원형. 그래서 have의 동사원형 들어갔네요. 자, 그 다음 잘 쓰는 애도 나왔죠. not necessary 나왔어요. 자, not necessary는 부분 부정으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게 좀 이상하네요.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have 가지는 것이 아닌데 장소를 저 뒤에 in your own unique conceptual framework에. 자, 너 자신의 독특한 개념적인 틀. 자, 하면 너의 자신의 독특한 개념적인 틀 안에 장소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 스스로 이해해서 네 틀 안에다 집어넣는 건 아니다. 뭐가? 하이퍼텍스트를 통한 컴퓨터 스크린의 읽기가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therefore 그럼으로 나왔죠. 그래서 지금 in contrast라든가 아까 전에 자, 여기에 나왔던 뭐 above all이라든가 therefore이라든가 지금 네모칸 위치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애들
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 내기 좋죠. 자, it may not help. 자, it이 말하는 것에서는 뭐냐면은 hypertext예요. 그래서 hypertext가 may 조동사 동사 원형. 자, 아마도 돕는 건 아니다. 자, help도 준사 동사 동사 원형에 1번 들어갔죠. 자, 너가 이해하도록 돕는 것은 아니야. 자, 그리고 너가 또 준사 동사 동사 원형에 2번 썼네 여기. 자, digest 하도록 돕는 거 아니야. 소화하는 것을. 소화한다는 말은 여기서 바꿔 쓰자면 이해하다의 understand의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목적어 자리에 what you are reading 까지 어순 주의하시고 의문사 주어 동사죠. 자, 그래서 무언가 너가 읽는 것을 이라는 간접 의문문이 뭐로 쓰였냐면 지금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로 쓰였습니다. 왜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럴 때 what의 해석은 무언가 너가 읽고 있는 중인 것을. 자, and your own appropriate pace에. 그래서 at pace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적절한 속도. 자, 여기서 좀 이상하네요, 여기. 이것도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t pace는 적절한 속도로. 자, 그리고 in may even. 자, may 조동사 또 동사 원형 썼죠. 자, 그것은 may even 심지어란 뜻이에요. 46절. distract. 방해. 심지어 너를 방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일치불일치 문제로서 우리 distract라는 단어도 핑크한 느낌으로 넣기 가능합니다. 하이퍼텍스트가 안 좋다의 네거티브의 부정의 뜻이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은 다 봤고요. 자, 그러면 밑으로 좀 내려가서 주제를 정리하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컴퓨터 스크린으로 읽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아 뭐죠? 멘붕이 온다 혹은 유체 이탈이 날 수가 있다 라는 지문의 주장이었고요. 자, 그래서 사이언스 IT 내용을 지금 비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 스크린에서 읽기는 효율적이지 않다.